Traditional parameters 의 이계미방 이계미방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Y2 프라임이 Y 프라임 3x 이러한 예입니다. 이것이 Y 프라임이고, 자, 그래서 저러한 예에서 우선 이 컴플멘터리 이 솔루션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y는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a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컴플멘터리 솔루션 코사인 3x 사인 3x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것이 y1이고 y2인가요? 그래서 론스케어는 이런 식으로 y1이고 이 y1 프라임이잖아요. 이 y2고 이것이 y2 프라임이니까 그리고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공식이 yp가 어떻게 솔루션이 마이너스 y1 이니셜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y1은 지금 코사인 3x죠. 그래서 코사인 3x고 그리고 론스케어는 3 이렇게 있어요. y2가 3이 3x죠. 3이 3x고 그리고 이것이 g잖아요. gx인데 gx가 3 탄젠트 3x죠. 그럼 마찬가지로 y2가 sin 3x고 y1이 cosine 3x고 gx가 3 탄젠트 3x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자, 이 정리하면 이제 이게 색깔이 되고 많은 시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분은 취한 적분하고 이러면 이런 값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particular solution이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particular solution을 구했고 그리고 complementary solution이 쭉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항의 해는 complementary solution plus particular solution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계미방의 이 variational parameter의 공식 그리고 y, 론스케어 그리고 이용함으로써 이 미방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런 이계미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게 gx니까요. 이게 gx이야.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을 구해야죠. 컴플리멘터리 이퀘이션은 x, y, 2', x plus 1, y' plus y가 0 이거잖아요. 이건데. 자, 이걸 갖다 정리를 하면은 조금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x를 묶어주고 그래서 똑같은 게 두 개 나오잖아요. 요, 요거랑 요거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y 프라임, 마이너스 y를 g라고 뜨면은, 뭐 g분의 dg, dx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식에서, 그래서 g분의 dg는 x분의 dx 되잖아요. 되기 때문에, 요거는 로그 g고, 로그 g고, 로그 x고, 그 다음에 어떤 상수가 나오고. 자, g가 이것이 y 프라임 ay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y 프라임은 c2x,
10%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미방이잖아요. 미방이기 때문에 이 미방도 난 호무지니어스한 미방이죠. 그래서 C2X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미방의 컴플멘터리 이걸 0을 두고 써놓을 경우에 컴플멘터리 솔루션은 이렇게 말하면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particular solution은 이게 X이기 때문에 AX 플러스 B로 둘 수 있죠. 자, 그래서 잡으려면 이 시계를 잡으려면 Y' A라고 하고 AX 플러스 B고 C2X로 그래서 개수를 비교하면은 결과적으로 A하고 B가 마이너스 C2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particular solution은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호모지니어스한 지역 위방의 해가 결국 이 particular solution 더하기 complementary solution 한 것이 오죠. 자, 이것이 이제 사실 요 위방의 이 complementary solution이잖아요. 이걸 지로를 했을 때, 컴플멘터리 솔루션이요. 자, 그럼 저서 이제 이것이 Y1이잖아요. 이것이 Y1이고, 이것이 Y2죠. Y2니까. 자, 그래서 Y1, Y2를 이용함으로써 론스케어를 갖다가 구성을 시켰죠. 론스케어는 이것이 Y1이고, Y1'이고, Y2고, Y2'이죠.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론스케어를 구하면은 마이너스 X 익스포넨셜 X가 나옵니다. 자, 그럼 공식에 따라서 YP가 Y1은 익스포넨셜 X 그렇죠? 자, 그 다음 Y2는 X 플러스 1이죠.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G는 요거잖아요. 여기 GX죠. GX 때문에 X 론스케어를 자, 그 다음 Y2는 X 플러스 1이죠. Y2는 X 플러스 1이고 론스케어는 마이너스 X, 익스포넨셜 X고 그리고 이 Y1은 익스포넨셜 X죠. 익스포넨셜 X고 그리고 GX는 X죠. X, DX는 쉽게 자, 이건 쉽게 우리가 적분할 수 있죠. 적분하면 이 부분은 이런 나오고 그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리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죠. 왜냐하면 YC하고 YP가 보여졌으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지금 미방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C1, EX, C2X 플러스 1이고 그 솔루션이 이런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이걸 갖다가 묶으면 2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 되잖아요. X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묶으면, 요거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요거 갖다 어떤 다른, 상수로 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YX가, C1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뭐 C2, 전체로 C2로 합시다. C2 해가지고, X 플러스 1. 자, 이런 식이 요거 식으로 이제 저 위방의 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격 위방의 variation principle 공식을 이용함으로써 해가 구해지는 예를 두 가지 봤습니다.